제가 군대를 안 맡았어요. 그래서 눈 쏘는 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원래 이거 방송 3월 달 나가거든요. 6월 달에 지금 눈이 왔어요. 시큰이 났어요. 이제 어떻게 방송 끝났어요 이제.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저희 2월 말에 막 말도 안 나오네. 2월 말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눈이 오고 난리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박대기 기자도 아니고 이게 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얼굴에 자꾸 눈이 오는데 꼭 이렇게 오프닝을 밖에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치 있잖아요. 혹시 천안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 있습니까? 왜 이런 거예요? 기상이변? 어디 오신 거예요? 아 기억세? 농업이? 좀 이따 뵐게요. 지금 오프닝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찾아오는 곳은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 동천안 농협에 왔습니다. 여기가 1호! 아 1호점입니다. 제가 여기 드릴까요? NH옥토 농업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 672제곱미터 재배시설이 한 400평, 450평 총 한 되면 한 이거 이게 보니까 시공 이전에는 이게 동천안 농 육묘장이었던 것 같아요. 육묘장을 리모델링해서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정들 쭉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시설로 짜자잔짠. 나도 돈 이거 땅 있으면 이런 하고 싶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혹시 드론으로 찍힌 게 있나요 저희가?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저 이제 농협 방송에서 오늘 그 동천안 농협의 스마트팜 한번 저희가 체험하러 왔는데.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으셨습니다. 아 네네. 다음에 소감이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김기무 회장이라고 합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 마스크 약간 1mm만 내릴 수 있나요? 아 피부가 너무 좋은데? 방송 촬영한다고 해서 꾸미고 왔습니다. 고생했어요? 아 나도 안 했는데. 꾸미고 온 미소년 김 회장님. 네. 아 그럼 오늘 동천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주신다는데 제가 그러면 오늘 뭘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네. 토마토 유인 작업이 있고요. 유인? 예. 네, 유인. 토마토를 이게 유인하는 거 이렇게? 아무래도 1호니까 뭐 견학이나 이런 것 좀 많겠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시고 예예예. 예.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 표가 네네네. 실제로 농가들이 창업을 하실 수 있는 모델을 구축을 해놔서 네네. 앞으로 확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들 지금 찾아오시고 문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명 좀 잘 들었는데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어떤 체험을 하면 되는지 오늘 저희 일단 네. 에어박하고 방울토마토 유인 작업을 하고 계시고 아, 네. 이제 오후에는 오후까지 일해야 돼요?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작업하시는 거 좀 도와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일하면 됩니다. 지금 고개 숙이고 있지만 저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장님하고 어떤 작업을 하면 돼요? 이거 이거 수염 따고 이거를 이제 다 따줘야 돼. 아, 안 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은 농장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오이 농사 지금. 오이 농사 하고 계신 거예요? 근처에서? 목천. 목천? 독립기념관 있는데. 예예예. 예, 예. 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독립기념관 갔잖아요. 안 믿기세요? 제 사진 보여드릴까요? 귀농 하셨다고? 네, 귀농 이제 2년 차입니다. 아, 초보 귀농인? 네, 맞아요. 그럼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네, 농사 짓고 있어요. 어떤 작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과 대추 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과 대추 하시는데 이 동천안 농협에 이제 스마트폰 지원센터에 오신 거예요? 저희는 한 작물에 올인을 할 생각이 없고요. 항상 네네. 새로운 작물을 배울 거고 항상 도전을 할 거고 기회가 있으면 이것저것 많이 배울 생각이에요. 너 몇 학년이냐? 이제 5학년 올라가요. 여기 엄마 있는데 자주 와? 네, 많이 자주 와요. 저 여기 재밌어요. 상추도 처음에 수경재배 하잖아요. 수경재배. 수경재배 하는데요. 어. 잎이 좀 자랄 때는요. 그때 영양제 넣어줘야 돼요. 아, 아셨죠? 상추가 스마트팜에서는 처음에는 물만 주면 되지만 그 이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잎에다 영양물 줘야 된다. 아,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꿈이 뭐야? 과학자예요. 아, 예, 과학자랍니다. 사항교육 아닙니까, 이런 게? 가슴정 PD님, 어디 생각하십니까? 친구야, 네? 양자역학이 뭔지 알아? PD님,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전 시설이 일단 놀랬고요. 시설이 좀 농업인 분들에게 실제로 할 수 있게 농협이 새로 그 조금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대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애기도 하잖아요. 이파리는 검고 위에 이파리가 이렇게 약간 느렸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비료로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당도도 높게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저희 교육 잠깐 받았잖아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약간 느렸다 그러면 잘 클 수 있는 그 산성도와 토양 전해도를 작물마다 맞춰주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 스마트팟 같은 경우에는 균일한 이런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죠. 저기 이제 열심히 들으시고 계신데 네.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기존 그 저희 농업하시고 균일한 방법하고요? 예예. 예. 많이 다르죠. 저희는 최고의 조합장님이 지금 같이 이제 수업 듣고 계시는데 저, 지금 농업? 아 저는 청년 농업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혹시 뭐 지금 집에서도 하시고 계시나요? 시작을 하려고 여기서 네. 꾸준히 배우고 있어요. 어, 배우시고 계신데 뭐 기존 우리 생각하는 농업 있잖아요. 어떻게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기존에 있던 농업은 정말 이렇게 온몸에 흙을 튀어가면서 네. 할 정도로 힘든 농업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있는 스마트팜은 아주 깨끗하게 흙을 네. 안 묻히고도 할 수 있는 농업이 네. 스마트 농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과장님한테 교육을 잘 받으신 그렇죠. 답변들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진짜인가요? 저희가 아니에요. 그 아니, 교육보다도 네. 지금 우리 교육생, 네. 실습생들이 노력과 열정이 대단해요 정말. 아 주말도 없고 아 주말 없어요? 어 설날도 없고 와갖고 공부하려고. 동천안농협 영농지도협 유지광. 부장님 오셨는데요. 눈이 와가지고 오늘 일을 안 할 거다. 근데 딱 들어왔는데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 깜짝 놀라서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농촌 농민들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삶을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해오다가 중앙의 회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스마트팜에 되게 관심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네. 기업에서 또 대농들이 하는 그런 스마트팜이 아니라 이건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만들자. 그래서 초기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요.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눈과 귀가 딱 맞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 아 저 봉천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농협 전체에서 저희들이 처음 그렇죠. 그걸 잘 만들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농협이 다 이렇게 좀 잘해서 농민 농촌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조합장님 말씀 듣고 저희 또 농업이 말 듣고 하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동천안농협 파이팅! 근데 지금 점심 정도 시간이 됐는데 하늘이 거짓말처럼 밝아졌네요. 눈이 오고 난립니다 이게. TV 계장님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좀 시설 투어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열려져 있는 여기 요곳이 어디인 거예요? 이쪽이 저희가 바로 네네. 말씀드린 엽채동입니다. 여기서 엽채동은 지금 저희가 사종이 지금 정식이 돼 있는데요. 예, 예. 누락종 상추가 정식이 돼 있고 로메인, 아까 작업하신 뭐 버터헤드, 버터헤드, 멀티리프 그리고 바타비아 이렇게 근데... 4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똑똑하네. 여기가 이제 과채동이 있고요. 과채동. 아까 제가 일을 했던 곳이잖아요. 네, 여기가 맞습니다. 지금 어떤 게 심겨져 있나요? 지금 애호박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방울토마토, 맨 네네. 끝에가 오이. 세 가지 종이 지금. 생각보다 널찍널찍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스마트팜이잖아요. 예, 예, 예. 스마트해야 되잖아요, 저희 예. 시설이. 센서가 이제 곳곳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 있어서 저희가 원격으로. 원격요? 원격으로 조어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온도. 과채동 온도, 옥체동 온도. 네, 맞습니다. 외부 온도. 지금 4.2인데 네, 맞습니다. 내부에는 22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 스마트 휴대폰에서 다 되는구나. 네. 이 그대로 농장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천한 농협에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실 곳은 저희 홍보관인데요. 홍보관죠? 네. 실권 다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팜 모델입니다. 만약에 이 모델로 농가에 보급이 되게 되면 구축 비용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되죠. 저희가 개발용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야, 이걸 직접 만드셨대, 직원분들. 제가 오늘 느낀 건데 동천안의 영농지도 지원팀 직원분들이 보면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이유를 알겠네. 이런 또 본인만의 그 직업에 대한 이런 그
업무에 대한 프라이드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하하. 나이가 얼마큼 되시죠? 아, 올해 31살입니다. 오, 되게 31살인데 되게 동안이야. 회장님이 한 40살 정도 됐을 때는 네. 공천 한동에 스마트팜이 전국으로 보급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장님 네. 보고 계시죠? 스마트팜은 동천한. 배터리 2000번 한다고? 응, 한 폭에 1000억 싸죠. 예,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싸죠. 옆체류, 스마트팜 지나가는 업체류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 네. 안전합니다. 쌉니다. 신선합니다. 맛도 좋고 농가 소득 굉장히 최고입니다. 결혼 안 했어요, 수준이? 했어요. 결혼 못 할 것 같으니까 아주 어릴 때 쌍둥이. 아내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가지고 잡았다, 요놈. 어, 회장님 혹시 오셨네.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여자친구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썸 타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그냥 엄마. 그냥 엄마. 회장님 직원이니까 특별히 싸게 해줄게요. 두 개에 5,000원 할게요. 저희는 네. 판매는 해드리는데 예, 예. 저희가 사지는 않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사라고요. 아, 저 개인적으로? 예, 예. 어머니한테 그동안 시켜줘서 고맙다고 요거 특별히 싸게 해줄게요. 아. 유럽 상추 모듬. 공천한 우연 아, 모듬. 유럽 상추. 많이 팔리면 좋겠다. 많이 팔리죠. 아, 이거 그림 있는데 여기다 붙이라고? 매대에서 매대 진열하는 거 있죠? 나도 처음이에요. 네. 아, 처음이에요, 어머니도? 근데 이거 팔리면 전사 통계 나오네요. 내일 저녁에 9시 반에 메시지로 들어와요. 아, 그래요? 몇 개 팔리는 게. 아.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시는 게 네네. 아, 오늘 몇 개 팔리고 몇 개 남았으니까 내일은 어느 정도 작업해야 되겠다는 네네. 그런 게 되죠. 아. 로코푸드에서 많이 팔렸으면 좋겠죠. 스마트팜에서 농산물 많이 팔리면 좋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공천한 농협 들어요. 스마트팜 유럽 상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스마트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에 매대에 납품하고 제가 오늘 1등으로 받은 두 개입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앞으로 농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디지털 농업, 스마트 농업 갈 수밖에 없으니까. 기대한 만큼 정말 훌륭한 시설이었고요. 그다음에 동천한 농협이 1호거든요. 1호? 1호는 역시 처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잘 운영해가지고 좋은 모습, 좋은 사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스마트해지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농협 현장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농업은 동천한 농협.